두만강은 배달 민족의 전설을 담은 어머니의 강이다. 두만강은 누루 천년을 결의 명줄이던 감로수이다. 결의 이념은 담아 싣고 바다로 세계로 흐르는 강물 두만강. 여기 동북아의 폭지 두만강 지역 1번지 연변은 중국 200만 배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이 땅에서 우리 결의들은 세세대대로 폭된 삶을 누려가기를 기원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적인 명절인 음력설입니다. 저희 두만강 1번지는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전체의 임직원을 대표하여 전주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삼가 명절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국 변경만리 기행 주재팀이 먼 원정 취재길에 올랐다가 돌아온 지도 퍽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는 만리 기행 주재팀의 간과하고 벅찬 취재 과정을 담은 프로인 특별 프로 대서 특필할 장거 조국 변경만리 기행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게 됩니다. 유쾌한 설날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2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펼쳐진 조국 변경만리 기행 1단계 주재팀은 111일 동안에 16개 성씨의 100개 도시를 경유했고 그중 32개 도시를 취재하였는데 그 로정은 2만여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중국 언론계의 권위적 인사는 북경에서 있은 취재팀의 회보회에서 연변일보 연변TV가 공동으로 조직한 이번 만리기행은 중국 언론사상 일대 장거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해시 당위 장여종 부석이는 피로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만리길을 달려온 의력과 간고분투의 사업작품은 실로 모두가 본받을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我们是文件也要向你们学习，你们这个艰苦深入扎实这个工作作风，是很值得我们学习的。这个呢，走出去这个是不容易的，要下很大的决心。这个不仅仅是说这个要有一定的给予一定的经费问题，而不在于这里，在于我们这个呢。 这个认识到底怎么样，有没有这样的一个思想水平，来接受别人的这个新鲜的经验，还在于我们这个作风有没有这样顽强的毅力，这个是不容易的，一个地方那么一天两天，又要采访又要写稿又要发稿。 这个你们家里天天等着你这个版面，等着你这个节目来安排，
是没有这样的这种完，对你们电视台这个水平的提高，也是一个很大的促进。哎，它所带来的影响啊，是多方面的，对你们的这个新闻队伍的建设，也是一大促进。这都值得我们学习。 연변의 보도 역사에서 대서 특기할 장거, 조국 변경 만리 기행 주제는 연변의 훈춘 변경 경제 합작구에서 출발 의식을 성대히 갖고 중국의 동북단 훈춘 경신향 방천의 삼국 변경 접경 지구인 도자패를 출발지로 삼아 원정의 주제길에 올랐습니다. 주안의 두 주요 신문 단위와 연변인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지닌 주제팀은 단장의 연변일보사 부주필 정경락, 그 성원들로는 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사회교육부 부주임 남명철, 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사회교육부 기자 리호구, 연변일보사 과학기술부 기자 김창진, 연변일보사 촬영부 기자 허성, 연변일보사 공상부 기자 민춘호 등 6명으로 모아졌습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풍년된 가을, 고향을 떠나는 취재팀의 마음은 풍만한 성과를 안고 돌아올 욕망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변경만리기행 특별취재팀이 훈춘 방천에 위치한 토사패를 떠나서 도착한 첫 목적지가 바로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한 장백조선독 자치현입니다. 아직 강이라고 보기는 힘든 저 압록강. 하늘 아래의 첫 동네, 압록강의 상류에 위치한 우리의 형제 이웃 장백조선족 자치현에서 첫 취재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취재팀의 간과하고 긴장한 취재는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문 속에 휩싸인 제남 황하대교입니다. 11월 10일 저희 조국 변경기행 취재팀은 고향을 떠난 지 한 달 보름 만에 여기 제남 황하대교를 지나서 산동성 경내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다리가 남경장강대교입니다. 11월 27일 조국변경만리경 취재팀은 연변을 떠난 지 두 달 만에 이 장강대교를 거쳐서 장강 이남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대련, 전진, 청도, 상해, 심천, 주해, 광주 등 연해의 주요 도시를 망라한 32개 연해 개방 도시를 누비면서 심대고속, 혼영고속 등 여러 개 고속도로, 백공리, 백공7번 등 수갈래 국도와 더 많은 이름 모를 길을 달려 취재팀은 석 달 만에 드디어 취재의 종착점인 해남성 사마시에 이르렀습니다. 투숙한 호텔에서 너나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서투른 솜씨긴 하지만 자체로 음식을 만들어 새해 전날 저녁에 회포를 풀었습니다. 새해의 첫날인 1997년 1월 1일입니다. 조국 변경 만리계획 취재팀은 지난해 9월 23일에 취재를 시작해서 거의 100일 만에 취재의 종착점인 해남성 사마시에 도착했습니다. 불교에서 고행승은 일종 끊임없는 고행을 감수하면서 완미한 수련의 경지에 이릅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고행승에게 두터운 신념이 바로 마음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시초부터 민족 언론의 사명감을 안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일념으로 불탔기에 고생도 피로도 스스럼 없이 목적이었습니다. 취재 기간 휴식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취재, 수요일 다음 취재지로 출발, 목요일, 금요일 취재, 토요일 원고 정리, 취재안 확정, 일요일 출발, 이것이 매주 스케줄이었습니다.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밤 10시, 새벽 1시까지도 달렸고 하루에 800여 킬로미터를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인젠 하루 천리길을 달리는 것쯤은 예사로운 일로 되었습니다. 하루 주제일 정도 늘 긴장하다 보니 아침 또는 점심, 때론 아침 점심도 공기가 일쑤였고 저녁 늦게까지, 지어 새벽까지 취재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어려웠습니다. 하기에 도수 갈 때면 값이 싼 호텔이나 초대소를 찾았고 식사 때 대중화 음식점을 찾느라고 몇 번이고 돌아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대련 사람들이 이전의 자신을 나사옷 걸친 강냉이 빼라던 자조에 비해가 갔습니다. 두 대의 승용차, 양복을 받쳐 입은 신사, 아침에는 거리에 나가 짠지에 만두로 이어대는 거지 신사였습니다. 입맛이 당기지 않아 산 전기가마도 라면 끓이기에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호텔 아가씨의 눈길을 피해 라면을 감춰가지고 돌아오면서 서로 지는 호구픈 웃음. 그래도 고추장을 풀었더니 라면은 별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은 집에 있을 때보다도 충실했고 뜻깊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연애도시로 나가면서 당지 사람들은 우리를 선전대, 파종대, 공작대라고 평가했습니다. 홍군의 2만 5천리 장정에 우리의 행동을 비기곤 했습니다. 내 지인들로 보면 연변은 그리 익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연변을 연안으로 착각하고 연변 현대 자동차 팀이 있으니 연변에 큼직한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것으로 지어 조선족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변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개혁개방 형편, 조선족의 문화 풍속 습관을 세세히 소개하고 자랑하기에 침이 마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연변에서 어버리 크게 만리기행을 조직한 그 자체가 개방리 표현이라며 연변 지도 일꾼들의 안면과 방벽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분도 묘하게 좋아졌습니다. 수도 여러 개 신문 단위는 조국 변경만리 기행 취재팀의 장거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일조, 주회 등 도시의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뉴스로 취재팀의 활동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한 연변의 대외 선전 프로그램인 중국 연변은 여러 개 도시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대로 방송되어 연변의 이미지를 형제민족들에게 깊이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연변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투자 정황을 소개한 책자들을 요구했지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인쇄가 정교한 화책을 비롯해 한 가방씩 내놓는 홍보 재료 앞에서 공문 소개 같은 조그마한 설명서를 내놓기가 쑥스러웠습니다. 연변을 먹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변에 좋은 화책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웬일인지 사전에 그렇게 요구했으나 우리한테는 사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놓치려 하지 않은 이들의 홍보의식에 비하면 우린 참으로 많이 뒤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길에 우린 근 2천장에 달하는 명함장을 뿌렸습니다. 그것은 씨앗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개 들어 밝은 달 쳐다보고 머리 숙여 고향 그리니 당나라신 리백의 천고절창은 우리 마음을 형용피는 부족했습니다. 부모 처자를 그릴 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먼저와 닿는 건 내 고향 연변이었습니다. 취재길 떠나면서 연해지구 경제발전이 빠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처럼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오늘의 연변을 떠올리니 위기감이 앞서며 저절로 반성에 접근했습니다. 개발구를 찾으면서 군촌 변경경제기술합작구를 떠올렸고 장백 단동에서는 연변의 대조선 무역을 생각했고 심양의 조선족 기업인 자시에서 유흥업에 열띤 연변 사람들을 비춰봤습니다. 위해 연태의 대한국 전략에서 연변의 진로를 가늠했고 온주에서 연변 사람들의 라태함을 검토했고 연운항에서 연변의 경제발전 방침을 비교해봤습니다.
연변 생각은 우리를 일종 사상으로 자유경지에 들어갑니다. 연애지구와 연변을 대비할 때 자인은 관념의식과 태도에 있습니다. 관념의식의 라푸는 기회와 추진력을 일으켰고 라테성은 라푸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에 대한 양보입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과 진취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루 또 하루를 긴장히 보내며 끝없는 연변 생각을 굴리며 취재팀은 최종 목적지인 해남 사마의 전해 지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이 바로 1997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 전해 지각에서 샴팡이 없어 맥주로 대체 터뜨리며 목터지게 외친 만세 삼창은 야자수 사이로 저 멀리 바다로 울려퍼졌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머리를 감고 또 감았고 생각을 씹고 또 씹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에 가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도 변하자. 나부터 변하자. 변화에서 생존과 발전을 찾자. 이것이 바로 우리 만리기행 주제팀이 주제 끝에 외치고 싶은 마음의 호소였습니다. 태평양 굽어보는 백두에서 샘솟아 지평선 나들이 길 부르는 곳 실은 유람선 위에 흰 갈매기 날고 물길 따라 역선이 오고 간다 해계 동포 우리 동포 얼씬 강무 정선의 일번지를 적시는 두만가 한국국제경제무역투자연구소의 두만강 지역 투자 유치 계획 중의 하나인 고신기술 건축재료 방수결일 제품 설명회가 오늘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한국일산양행과 한국국제경제무역투자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주로 한국일산양행에서 생산한 하도료, 우레탄 방수도료, 수용성 도막 방수도료, 발수제, 건축용 점착제 등 9개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회로서 회의 참가자들인 전주건축시공단의 대표들의 짙은 흥취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결 설명회 앞서 련영 장춘 등지에서 열렸던 이 설명회는 국제 선진 수준을 갖춘 건축재료 방수 결열 제품으로 인정받아 해당 전문가와 사용호들의 절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의 보도였습니다.